10장.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는 구름에 휩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.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. 그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. 그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섰습니다.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. 내가 천둥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려 하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.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마라. 그것을 비밀로 하여라.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.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.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.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.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.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.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.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.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.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.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.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.